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는 지어진 지 수십 년 된 영구 임대 아파트가 많습니다. 시설이 낡고 좁아서 상당수가 비어 있는데요. 청년들이 이곳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면서 아파트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공동체 회복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졸업을 하고 꽃장식 일을 하고 있는 정나은 씨는 지난달 말 소형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는 영구 임대 아파트를 광주도시공사가 새롭게 단장해서 청년의 보금자리로 마련해 준 것입니다. 정 씨는 한 달에 10만 원가량의 임대료만 내고 집 걱정을 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증금 자체도 저렴해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묶어놨던 돈 중에 일부를 따로 또 적금을 들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영구 임대주택 청년 주거 사업은 행정안전부로부터 1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광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공사 예산을 더해 낡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가전제품 등을 새로 들였습니다. 고질적인 임대 아파트 공실 문제와 청년 주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추진돼 12명의 청년들이 입주를 마쳤습니다. 광주 지역 영구 임대 아파트 주택 가운데 650여 가구가 이렇게 입주자를 찾지 못하고 공실로 남아있습니다. 광주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아파트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입주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예산도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영구 임대단지에 둥지를 튼 청년들이 각자의 재능을 살려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활동에 나서면서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주는 것, 그리고 관계기관 협업회의를 통해서 이 일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 하남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시작된 청년 주거 사업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면서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은 군공항 이전과 별개라는 입장을 국감장에서 재차 피력했습니다. 전남도가 조례로 제정한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지원 의원들의 실질책도 이어졌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전남도청과 전남경찰청 국정감사를 취재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전남도와 광주시의 일부 상생협력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군공항 이전과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대표적인 문제로 꼽았습니다. 사실 공동발전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견이 노출되게 된 원인이 당초 합의안과 다른 주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표시가 된 거고. 김영록 지사는 군공항 전남 이전은 광주 무안 민간공항 통합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공동발전기금은 국가기관의 영역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지 상생으로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은 그 문제가 또 그렇게 해서 풀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김민기 의원은 지난달 진도에서 열린 연안 정화사업에서 빚어진 해상 쓰레기의 사전 투기를 질책하고 전남도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아주 뭐 단순한 일 같지만요. 이게 굉장한 신뢰감을 뚝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지사님, 아무리 해양 쓰레기 깨끗이 한다는 정책을 하면 뭐합니까? 전남도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도 국감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영우 의원은 지급 대상을 고소득 농어민은 제외하는 대신 청년과 여성 농어민에까지 확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염전인권사건의 경찰의 무책임과 최근 범죄 피해 여성 미성년자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처 등이 집중 조명됐습니다. 또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이 심하고 현장 경찰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전력 관련 공사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내일 열립니다. 한국전력 나주 본사에서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이 국감에서는 한전공대 설립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내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많은 점과 재정 적자에 과도한 투자를 한다는 이유로 한전공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한전공대는 에너지 기술을 혁신할 새로운 연구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한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는 설득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전남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이 3분기에도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 큽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증권업계가 전망한 올해 3분기 LG화학의 예상 영업이익은 2,900억 원 수준. 전분기보다는 다소 증가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해서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일부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석유화학 기업들 역시 3분기 흑자 폭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수요 감소에다 공급량 증가로 인한 제품 가격 하락 등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악재가 지속된 탓이 큽니다. 특히 에틸렌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하락되어져 있어서 여수국가산단의 어떤 영업이익률 또 매출 규모 역시 하락하고 있는 형태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부진한 성적을 보였던 정유업계도 3분기 실적에서 큰 반전을 이뤄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제 마진이 조금씩 개선되고 선박연료 규제 정책에 따라 경유 등의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산 원유 가격 상승도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유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유사 입장에서는 가동률을 다소 낮출 수가 있고 생산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전체적인 글로벌 정제 마진에는 플러스가 될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고 언제 끝날지 모를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지역 주력 산업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추가적인 악영향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의혹이 제기되자 광주시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민간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전후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선제적으로 감사에 착수했고 부적정한 사실이 발견돼 업체를 다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공사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반납한 것도 사업 제안 시 제출한 학술 용역 보고서를 감정평가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업과 직장 폐쇄로 첨예하게 맞섰던 광주 기독병원 노사가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기독병원 지부는 병원 측과 협상 끝에 오늘 새벽 공무원 임금에 연동해서 지급하던 임금 지급률을 4년 안에 철폐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 등을 순차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8월 29일 파업에 들어간 기독병원 지부 소속 간호사와 직원들은 파업 43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병원 측도 직장 폐쇄를 풀면서 간호사들이 오늘 밤 근무조부터 투입돼 병원 운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판물과 영상물을 통해 5.18을 폄훼하고 왜곡한 지만원 씨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5월 단체에 또 배상금을 물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이른바 광수라 불리는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해 5.18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지만원 씨가 지난 1일 손해배상금 1억 1,400만 원을 5월 단체 측에 입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는 지난 5월에도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을 통해 5.18 북한군 침투설을 유포한 혐의로 패소돼 5월 단체에 1억 800만 원의 배상금을 물었습니다. 구금고 선정 심사위원회 명단이 유출돼 말썽을 빚은 광주 광산구가 선정 절차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광산구는 지난달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 데 이어 오늘부터 이틀 동안 구금고 운영기관 제안서를 받고 있습니다. 한 해 5,585억 원 규모의 기금을 운영하는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에는 KB국민은행과 농협, 광주은행이 경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산구는 지난해 구금고 운영기관을 30년 만에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농협이 심의위원 명단이 유출됐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서 재공모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김미경 광주여성재단 후보자가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광주 여성재단은 윤장현 전 시장 당시 임명된 연미봉 전 대표가 지난 8월 임기를 1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모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광주시의 에너지 인공지능 연구소가 들어섭니다. 광주시는 실시간 전기 사용료와 전기 요금을 알려주는 사물 인터넷을 제작 보급하고 있는 주식회사 인코어드와 연구소 설립, 공동기술 개발에 대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인코어드가 보유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들을 활용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와 헬스케어 분야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